내가 빨래 널면서 애들한테 관심을 보이지 않았더니 각자 자기가 할 일을 합니다. 이런 무관심들이 되게 중요해요. 삼주들이 개에 대해서만 너무 관심을 갖지 않고 중립적인 자신의 일을 하면서 개들을 독립적으로 놔두면은 이런 식으로 차분한 중립적인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런이는 그냥 햇볕 쬐면서 자고 있어요. 아주 다 편안한 표정이죠. 중립적인 행동하면서. 몰리는 어디 갔니? 몰리가 안 보인다. 몰리 찾으러 갈래? 네. 몰리가 어디 갔지? 내가 이제 애들의 관심을 보니까 애들도 저한테 관심을 보이죠. 몰리 여기 나타났네. 어디 있었어? 응? 다시 빨래를 널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관심하게. 제가 다시 빨래를 하면서 중립적인 행동을 하니까 아이들은 또 나에 대한 관심을 끄고 자기 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무관심도 교육의 일부입니다. 운동장으로 가자. 운동장으로 가자. 뛰어놀아라. 뛰어놀아라. 넌 욕하면서 뛰어놀지 말고. 어디서 그렇게 욕하면서 뛰어노는 것을 걸 배웠니? 가을아. 어? 전 못 배워서 그래요. 전 못 배운 게요. 근데 명문사학 출신이라고 너. 명문사학 졸업생답게 행동해라. 어? 가을아. 응? 저렇게 예, 긴장을 하다가도 내일 가자 나가자 밖으로 이렇게 알을 틀어야죠. 또 가고 싶어. 내일 밖으로 예 그똥 나갑시다. 나가자. 리더의 명령은 이렇게 강력해야 됩니다. 가자. 컴 몰리 몰리 연희는 또 어디 갔나? 연희 몰리 나와. 몰리 컴. 연희 여기 언제 나와 있었어? 우리 연희 언제 나와 있었어요?
몰리 컴 몰리 나와 아 몰리 몰리 연이 또 들어갔냐 나와 연이 나와 가자 연이 나와 그렇지 가자 옳지 옳지 몰리 넌 거기서 혼자 놀아라 햇빛도 좋으니까 너희들은 사교 모임을 가져 특히 연이 너는 혼자서 여기서 이렇게 애들하고 같이 지내는 법도 좀 더 익히도록 하라 찡찡대지 말고 나는 달리기 하고 올게 오늘 달리기 하는 날이야 사교 모임을 가져라